자, 그러면 지금 빨리 방송 가기 전에 종목 좀 보겠습니다. 유진테크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테크도 우리에게 상당히 뭐랄까 이제 좋은 추억을 많이 줬던 업체 중에 한 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요 상승을 한번 먹었죠. 이것도 한번 먹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요거 올라가는 거 요것도 먹었었고요. 이번에 다시 또 올라오는데 요거는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유진테크하고 원익IPS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자,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D램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D램. D램 얘기해 놓으면 유진테크가 움직입니다. D램. 자, 그리고 원익IPS 아시죠? 원익IPS. 자, 원익IPS는 반도체. 반도체. 또뭐 있어요? 그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그죠?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도 얘네들은 이제 3D NAND 플래시. 자, 그리고 D램인데요. D램은 유진테크하고 원익IP 둘다 들썩거리지만 유진테크가 훨씬 강해요. 근데 3D NAND 플래시 얘기 나오면 유진테크는 안 올라갑니다. 자,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자, 유진테크는 뭐다? D램. D램이라고 보면 돼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삼성전자하고 SK이닉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SK이닉스도 오늘 비록 조정이지만 결국 고가 권역에서 넘어가는 자리에서 조정이거든요. 이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네, 추세는 이미 상승 추세를 조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잠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고가 권역 넘어가는 자리,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에 따른 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최근에 삼성전자와 SK이닉스의 뉴스가 나왔던 게 뭐였어요? D램 가격 자체가 안정화됐다. 그만큼 다시 한번더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본에 대한 영향은 공급이 부족해졌다. 그런 뉴스도 보셨을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면서 D램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졌다. 이런 뉴스 보셨죠? 공급이 부족해졌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실질적으로 그런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네. 자,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D램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램이에요. 이런 램 가격을 잠깐 보면, 자, 12개월 단위로, 자, 이게 2018년 10월 달에 73,000원이에요. 그죠? D램 한 개, 8기가짜리. 요즘 요기가 많이 쓰거든요. 8기가짜리. 그러니까 이게 많이 쓰는 제품입니다. 그럼 여기 8기가에서 지금 73,200원에서 쭉쭉쭉 계속 내려가죠. 그 28,500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얼마예요? 35,000원대예요. 여기에 바닥에서 돌아섰는, 자, 언제부터 돌아섰어, 가격이? 7월 달부터 가격이 조금씩 돌아섰어요. 이게 그래서 3월 2일까지 갔다 조금 쉬는 거죠. 7월 달에가 저점이었다는 거예요. 7월 달, 7월 초에. 그러니까 요거를 주가 추이로 또 같이 한번 연관해서 보자고. 자, 삼성전자의 주가가 7월 초에 저점이었는데, 그러니까 6월 달까지 계속 빠졌죠.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바닥을 다시 올라왔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SK이닉스가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유진테크의 주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유진테크도 마찬가지로 7월 초쯤에 바닥을 찍고 한번더 휩쓸 과정을 거치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는 과정이거든요. 자, 이 과정을 봤을 때 지금 반도체 D램 가격이 어떻다? 상당히 평균적인 가격에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싼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 구간을 고려한다면 지금 가격을 유지를 해주더라도 주가는 충분히 좀더 밸류업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 해외 증시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신고가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저는 좀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이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 또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언제 가장 크게 증가할까? 이 D램에 대한 수요가 언제 가장 클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항상 이 반도체 사이클은, 2분기하고 3분기 제일 낮습니다. 이게 2분기고요. 이제 요런 자리가 3분기고,
4분기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1분기, 여기가 4분기고요. 1분기에 조금 빠졌다가 다시 2분기에 바닥을 치고 우리나라 경상수지 흐름이랑 유사하게 움직여요. 우리나라도 수출이 언제 가장 많이 나와요? 4분기와 1분기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2분기에 꺼지고 3분기에 조금씩 올라오면서 4분기는 4분기 1분기에 몰리는 것이 결국 4분기하고 1분기가 소비 시즌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경기 민감주도 움직일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특히 경기 민감주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전자 산업 자체가 수출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런 지금 유진테크나 아니면 삼성전자 SK이닉스에 대한 이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주가 자체도 바닥권역을 지금 다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지금 이런 주가 자체는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뽑아낼 확률이 높죠. 지금은 연 저가권역까지 지금 내려와고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리들이 한 요런 자리 그리고 그 위에 요런 자리까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 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자 고가가 이 15,700원이었잖아요. 아까 전에 15,900원 정도 요런 자리가 지금 상당한 저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자리까지 한 번에 베팅이 나오지 않을까 1차적으로 여기를 뚫으면 여기까지 오겠죠.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하고 보자. 자, 여기 밑에 이 자리가 상당히 지금 두텁습니다. 충분히 넘어갈 확률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